오늘은 아주 특별한 카레를 하는데요. 이게 일종의 저기 오일장에서 아주 신선한 비리자는 생선을 사는데, 이게 아마 초대 종류 같아요. 초대 종류를 이렇게 이 살을 발라서 이 카레에다 넣으려고 그래요. 카레에다가는 양배추, 다슬이, 양파, 또 집에서 태운 그 감자하고 또 파프리카, 또 떡볶이도 같이 넣어서 이 비리지 않는 이 그 초대 종류 생선인데, 이걸 이제 살 뜯어서 같이 넣어서 생선 카레를 만들까요? 비리지 않고 먹어보니까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생선이에요.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지금 해서 이 생선 카레는 지금까지 별로 해먹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아주 생선 살이 아주 맛있어요. 살은 비리지 않고 아주 맛이 좋아요. 카레에다가 떡볶이도 좀 넣어서 같이 끓이려고 그래요. 아주 맛있는 카레가, 생선 카레가 될 것 같아요. 특별히 이런 데서는 이제 비리지 않는 생선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살이 아주 두꺼워요. 예. 뼈만 발라내고 그래서 같이 익히면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. 아주 맛 좋은 카레가 될 것 같아요.